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오늘은 유비소프트의 최근 해외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유비소프트가 발매한 게임에는 엑스디파이언트가 있죠. 새로운 프리투플레이 FPS 신작이라는 점을 기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오랜 톰 클랜시 팬들에게는 부정적인 반응이 역시나 대다수였습니다. 아직 엑스디파이언트는 게임이 발매된 것도 클로즈 베타를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엑스디파이언트 동영상이 공개되었을 뿐이지만, 현재 영상은 좋아요 1.1만, 싫어요 2만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유저들이 최근 유비소프트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는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저는 이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각종 톰 클랜시 타이틀이 가져오는 괴리감입니다. 최근 유비소프트는 톰 클랜시 IP의 게임을 연속으로 런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톰 클랜시 IP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먼저 톰 클랜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작가 톰 클랜시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자면 테크노 스릴러 장르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테크노 스릴러라는 장르는 군사기술, SF 과학, 첩보 스릴러, 밀리터리, 전쟁사 등이 혼합된 복합 장르입니다. 주로 첨단 군사기술을 둘러싼 정치, 외교, 군사 스릴러 장르가 일반적인데요. 2013년 작고한 미국 출신의 작가 톰 클랜시는 이 장르에서 넘사벽인 존재였습니다. 국제관계, 군사기술, 무기체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과 착각할 정도의 소설을 집필했었죠. 1984년 출간한 첫 작품, 붉은 10월이 시작부터 대박을 쳤는데 250만 부 가까이 팔렸습니다. 소설 초판으로 이런 판매 기록을 올린 작가는 톰 클랜시, 존 그리샴, 조앤 케이 롤링 이 3명뿐입니다. 그는 이 외에도 긴급명령, 패트리어트 게임, 썸 오브 올 피어스 등 집필하는 작품마다 대박을 쳤고 거의 대부분의 소설이 영화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남긴 톰 클랜시의 타이틀을 유저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마케팅을 위해서 이름만 가져다 사용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 출시를 연기한 레인보우 식스 익스트랙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스트랙션은 좀비와 비슷한 감염체가 등장하는 비현실적인 SF물입니다. 톰 클랜시 세계관의 인물들이, 그것도 대테러 부대 요원들이 외계의 생명체와 싸워야 하는 설정은 일반 톰 클랜시 팬층이 납득하기 힘든 스토리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엑스디파이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인물이 톰 클랜시 시리즈에 등장하는 악역일 뿐 캐주얼함을 메인 콘셉트로 삼은 런앤건 FPS는 유저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도 최근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레인보우 식스는 1998년 첫 출시부터 밀리터리와 리얼리즘을 섞은 획기적인 FPS였습니다. 테러 진압 계획을 수립하고 현실적 장비와 무기로 차근차근 전술적으로 진압을 해나가는 트렌드는 전에 없던 게임 방식이었죠. 멀티에서도 단 1회 피격만으로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는 하드코어한 체력 시스템도 최초였습니다. 물론 레인보우 식스 시즈도 초창기만 하더라도 등장하는 특수 요원 대부분은 현실에서 존재할 법한 설정을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 기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점점 현실과 동떨어진 특수 요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즈는 레인보우 식스 베가스 이후에 7년의 공백 끝에 나온 유일한 후속 작품이지만 전 작품들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레인보우 식스 시리즈는 CJ에만 전념을 하고 있으며 레인보우 식스 패트리어트가 취소된 이후 정통 밀리터리 게임과 관련된 레인보우 시리즈는 대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군사기술, 전술 전략, 정치 상황의 끝판왕을 보여주던 작가의 이름을 올드비 유저라면 누구라도 마케팅을 위해서 가져다 사용하는 느낌을 지우긴 힘들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유저들은 최근 유비소프트 게임에 대해서 게임 자체를 논하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보여주는 유비소프트의 행보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저들의 마음은 잘 알지만 톰 클랜시 시리즈는 정말 오래 지속된 프랜차이즈인 만큼 변화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최근 쏟아지는 건 단순한 원작 훼손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현존하는 톰 클랜시 시리즈 중 가장 인기 있는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사후 관리가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레인보우 식스 시즈는 초창기만 하더라도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게임 완성도와 다운그레이드, 불법 프로그램 등 부실한 관리로 구설수에 올랐으나 충실한 사후 지원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입소문이 퍼지며 유저 풀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업데이트와 관련해 다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에는 총기재탕, 예전에 비해 적게 출시되는 신규 오퍼, 신규 맵의 부재는 물론이고 프로 선수와 유저 모두가 이해하기 힘든 너프식 밸런스 패치와 너무 강한 신규 오퍼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불만이 터져나오는 마당에 익스트랙션이 공개되면서 유저들이 폭발해버리게 됩니다. 단순히 익스트랙션이 톰 클랜시스럽지 않은 게임이어서 뿐만 아니라
업데이트가 부진한 CG의 개발진을 일부 참여시켜서 만든 익스트랙션의 결과물이 CG에서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매체와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사전에 한 테스트에서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2년 1월까지 익스트랙션의 발매는 연기되었지만 이러나 저러나 최근 유비소프트의 행보가 유저들의 심기를 거슬리기엔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유저의 니즈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톰 클랜시스럽지도 않고 잘 운영되던 게임까지 홀대하면서 인력을 쏟아부어 만든 게임이 부실하기 그지없는데 유저의 니즈까지 반영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하이퍼스케이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시거나 플레이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이퍼스케이프는 유비소프트의 프리투플레이 배틀로얄 FPS 게임입니다. 2020년 8월 11일 정식 출시한 이 게임은 공개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평가가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배틀로얄의 게임 공식을 충분히 따랐고 하이퍼스케이프만의 시스템도 좋았습니다. 팬들도 유비소프트의 선택에 대해서 큰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게임이 출시되고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게임의 진입 장벽은 난해했고 팀 밸런스는 엉망이었습니다. 버그와 서버 문제는 거의 고질병처럼 유저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유비소프트는 배틀패스와 시장 아이템들 위주의 업데이트만 반복할 뿐 게임 개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하이퍼스케이프를 즐기는 유저는 매우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시아 서버에서 게임이 잡히기도 힘든 지경인데요. 부족한 사후관리는 유저들의 마음을 이미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유비소프트가 앞으로도 신작 게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고 현재의 바닥을 친 신뢰도를 예전처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시즈처럼 잘 운영하던 게임들의 업데이트 문제 해결과 톰 클랜시 타이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신작을 기획하고 신작의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한 사후관리와 고객 니즈의 반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레인보우 식스 개발진이 최근에 실시한 커뮤니티 레딧에서의 AMA와 같은 간단하지만 확실한 커뮤니케이션도 유저 니즈 반영의 필수적인 소통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말뿐만인 소통은 소용이 없겠죠.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조치로 유저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좋은 게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꽁치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